한빛소프트의 온게임 네스타리그 3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이렇게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D조의 경기입니다. D조의 김가병 선수, 한정근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D조의 지금까지의 전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한 경기씩을 치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승을 거둔 선수가 2명,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2명입니다. 이훈재 선수. 아, 이 참... 갑자기 유명해진 선수예요. 이훈재 선수와 임성춘 선수가 1승씩을 거두고 있고요. 김가병 선수, 한정훈 선수가 1패씩을 안고 있습니다. 자, 1패씩을 안고 있는 김가병 선수, 한정훈 선수가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 일단 양 선수 모두 1패씩을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경기 내용은 상당히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가병 선수가 아주 치열한 접전을 펼쳐서 아깝게 패배를 했다면 한정근 선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를 보여줬죠. 뭐 한정근 선수는 설마 임성춘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할까라고 방심을 했는지는 몰라도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 힘도 못 써보고 뭐 진짜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네. 예. 자, 김가병 선수는 반면에 이훈재 선수와 정말 치고 받는 그 대접전을 펼쳐줬는데 이훈재 선수 스타 만들기에 희생양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가병 선수와 한정근 선수 일단 두 선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가병 선수죠. 예, 김가병 선수. 개그 레드덕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저그유저죠. 이 선수는 KTB 퓨처스 소속이고요. 장일석, 정유석, 김상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아,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한정근 선수. 나그네 게이머라는 아이디를 쓰는 주종족은 저그. 이 선수는 프리텔 소속이네요. 네. 자, 프리텔 소속의 한정근 선수와 또 KTB 퓨처스 소속의 김가병 선수의 대결입니다. 한정근 선수와 김가병 선수 모두 저그인데 이번 대회 저그 대 저그가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죠. 네. 참 이 저그를 주종적으로 삼는 선수들이 많아서 지난 대회까지는 프리첼베 온캠네스타리그 그리고 그 뒤에 이어졌던 왕중왕전까지도 예. 저그 대 저그의 대결을 우리가 참 많이 봤었는데 네. 이번 대회 들어서는 이번 시즌에 들어서는 저그 대 저그의 대결이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타이밍에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네. 자, 저그 대 저그라고 하면 양 선수가 뭐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경기를 칠 듯한데 맵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될 듯합니다. 경기를 칠 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맵이 네오 블레이즈 사막형 맵 정말 많이들 보셨죠? 네. 예, 이 맵은 정글 스토리보다도 더 먼저 하나로 맵 때부터 이렇게 막 쓰였던 맵이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계곡 위주로 되어 있는 맵 그리고 언덕의 활용이 굉장히 관건적인 이런 맵인데 저그 대 저그라고 했을 때는 뭐 국기봉 선수가 아주 엽기적인 어떤 빌드오더와 전략으로 봉준구 선수를 왕중왕전에서 물리치는 모습처럼 굉장히 변수가 많고 아주 이 다양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 맵이에요. 그래서 한정근 선수, 김가병 선수 두 선수 모두 상당히 난감해하더라고요. 네. 예. 이 선수들이 상당히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 아마도 지난 그 왕중왕전에 있었던 봉준구 선수와 국기봉 선수의 경기가 명승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 경기를 상당히 많이 그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과연 그것이 어떻게 경기력으로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자, 한정근 선수와 김가병 선수의 대결 관건 어떤 것일까요? 네, 일단은 그 한정근 선수가 김가병 선수에 대해서 다소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그걸 좀 떨쳐버려야 되고요. 네. 김가병 선수를 제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블레이즈란 맵이 저그 대 저그이고 더군다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동성이 좀 뮤탈리스크의 효용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저글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자, 이 두 번째 경기에서도 패한다면 8강 진출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이 두 선수 배수의 진을 치고 오늘 경기에 나설 듯합니다. 자, 한정근 선수와 김가병 선수, 김가병 선수와 한정근 선수의 대결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소프트의 온게임 네스타리그 전국의 게임 팬들은 아마도 이 경기를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보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가병 선수의 모습부터 보고 계십니다. 김가병 선수 첫 경기 이훈재 선수에게 패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도 김가병 선수가 잘 못해서 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 정말 잘했죠 김가병 네. 선수. 자, 대단한 실력의 저그 유저 김가병 선수. 자, 이에 맞서는 한정근 선수의 모습입니다. 한정근 선수
첫 경기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칼을 갈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자, 이번 경기에서 정말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가병 선수와 한정근 선수 두 저그 고수의 대결 네오 블레이즈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먼저 보고 계신 진영이 김가병 선수의 진영입니다. 색깔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가병 선수의 유닛 색깔은 빨강색입니다. 7시죠. 자, 한정근 선수의 진영을 보고 계십니다. 구분하기 참 좋네요. 예. 한정근 선수의 유닛은 파란색, 11시 방향. 한정근 선수 오버로드를 보내는 데 있어서 약간 불운이 따르네요. 김가병 선수가 먼저 발견하겠는데요. 예, 지금 나오고 있죠. 예, 11시 지역이 한정근 선수, 그리고 7시 지역이 김가병 선수인데, 좀 진하게 보이는, 갈색 정도로 보인다고 할까요? 아주 주황색.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러시를 갈 수 있는 계곡입니다. 협곡이죠. 아, 예. 그 중간에 어디에선가 교질이 많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이제 안마당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다소 멀긴 합니다만, 그 안마당 쪽에서의 접전이 예, 흔히 일어나는 그런 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저그 대 저그에서는 또 하나의 개스를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관건적인 데다가 거기다가 본진의 미네랄이 10덩이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른 미네랄 멀티를 확보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내가 멀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대방 멀티를 파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저그 대 저그의 대결에서는 멀티 지역의 개스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바로 이 경기에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봉준구 선수와 국희봉 선수가 왕주왕주안에서 펼쳤던 경기 참 대단한 명승부로 기억이 됩니다. 예, 국기봉 선수가 그 저그 대 저그에서 어떤 뮤탈리스크의 중요성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저글링으로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그렇죠. 것을 깼죠. 네. 지금 예, 너무 재밌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게요. 당시 봉준구 선수가 국기봉 선수에게 패할 때 11시였고요. 네. 그리고 국기봉 선수는 지금 그 7시. 예, 김가병 선수의 위치는 7시였는데 그때 봉준구 선수는 익스트랙터를 빨리 짓고 또 스퍼닝쿨 이렇게 지금 한정구 선수처럼요 빨리 네. 지으면서 좀 어느 정도 평범한 일반적인 그렇죠 저그 저그 갔었고 네. 국기봉 선수는 지금 김가병 선수가 하는 것처럼 투웨이 처리를 빨리 가면서 저글링 중심으로 갔었거든요. 네. 자, 스퍼닝쿨을 짓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재현이 될지 아니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사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 경기가 꼭 그 승리한 선수의 전략을 따라간다고 해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변수가 워낙에 많단 말이에요. 이거 국기봉표 저그인데요. 이거 너무 재밌는 게요. 경기 전에 김가병 선수하고 그 한정근 선수가 같이 있을 때 얘기를 좀 이렇게 해봤더니 그때 국기봉 플레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가병 선수가 대뜸 하는 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밀도였다. 봉준구가 그때 너무 그 어처구니 없이 경기에서 진 거지.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랬는데 자신은 지금 그 국기봉 틱한 예 플레이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한정근 선수가 그 완해 처리 상태에서 레이업을 먼저 들어가고 투에치를 갔다는 얘기는 상대 김가병 선수도 뮤탈리스크로 가니까 보다 뮤탈리스크의 업그레이드를 빨리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 김가병 선수의 저글링에 다소 밀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어떻게 될까요? 한정근 선수가 일단 정찰을 했기 때문에 김가병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는 있단 말이죠. 김가병 선수가 어라 자신이 생각했던 빌드도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심리전이 지금 치열한 거죠. 그렇죠. 이번 대회 정말 이번 시즌부터 프로게이머들이 정말 비로소 프로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글링 달려갑니다. 김가병 선수의 저글링. 두 선수가 그 아주 처음에는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이러면서 이번에 지는 선수는 거의 떨어질 텐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로 미안해 예, 이런 말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경기 시간이 점차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표정들이 다소 이렇게 긴장한 예, 이러한 표정으로 점점 바뀌고요. 네, 자, 한정근 선수는 성큰 컬러링을 심어놓으면서 저글링 뽑아내서 수비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그 김가병 선수의 드론이 훨씬 많죠. 네,
네, 지금 뭐 업저글링과 스콜지의 대응에서 한정근 선수는 일단 뮤탈리스크를 잃지 않고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김가병 선수는 이걸 노려서 빠른 멀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한정근 선수 스파이어는 한정근 선수가 훨씬 빠릅니다. 예, 한정근 선수도 김가병 선수 기지를 뻔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태클트리가 빨라도 드론 수에서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죠. 네. 그러니까 드론을 속속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정해진 수순 김가병 선수 앞마당 멀티를 시도합니다. 자, 그것을 또 역시 지켜보고 있는 한정근 선수의 오버로드. 한정근 선수 이렇게 되면 결단은 하나죠. 보통 그 상대가 멀티를 하면 자신도 멀티를 해야 되는데 멀티를 하다가는 쉽게 그 업저글링이나 스콜지에서 뮤탈리스크가 타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모아서 한번 노리는 것이 한정근 선수로서는 최선이겠네요. 네, 스파이어 완성됐습니다. 뮤탈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듯 한데요. 예, 그러거나요. 아니면은 지금 김가병 선수의 앞마당 해처리가 일단 완성이 되고 나면은 스포어 콜로니를 지어서 일정한 수의 뮤탈리스크에 대해서는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김가병 선수가 한정근 선수에 비해서 스파이어는 꽤 많이 늦은 편입니다. 자, 중간 지점에서 저글링끼리 교전이 펼쳐집니다. 예. 네, 한정근 선수 굳이 여기서 저 저글링을 잃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오히려 한정근 선수가 스컬지를 만들었네요. 뮤탈리스크를 모아야 될 텐데 말이죠. 오히려 한정근 선수는 뮤탈리스크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김가병 선수의 스컬지가 나오기 전까지. 아, 그렇죠. 예. 스크 나왔습니다. 예, 오버로드 잡고 그리고 앞마당에 타격을 주던지 취소하게 만들어야죠. 아, 오늘 양 선수의 컨디션 어떨까요? 아, 섣불리 나가면 안 되죠. 한정근 선수 쪽이 전반적으로 높은데 지성 리듬만 김가병 선수가 높습니다. 그러나 지성 리듬 그렇게 뭐 예.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이 100점 만점짜리 시험에서 뭐 예, 50점 맞나 40점 맞나 비슷한 거죠. 예. 자, 스컬지. 이것은 김가병 선수의 스컬지입니다. 스컬지가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이거 지금 왕중왕전에 있었던 국기봉 선수와 봉준구 선수의 경기 양상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굉장히 비슷하네요, 지금. 네. 자, 그리고 이 정도 타이밍에 그 당시에도 봉준구 선수가 멀티를 시도했는데 이 멀티 쪽과 본진 쪽을 번갈아가면서 저글링이 노리면서 봉준구 선수가 결국 말하지 못하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뮤탈리스크 체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대지 공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본진이고 멀티고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고 약간 수의 뮤탈리스크를 스컬지에게 잃더라도 드론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그만큼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김가병 선수가 틀린 점은요, 쿠키봉 선수가 틀린 점은 앞마당 멀티를 빨리 한 이후에 저글링의 어떤 그 중요성을 누른 게 아니고 바로 그 뮤탈리스크를 모으는 체제네요. 아, 예. 그리고 한정근 선수는 또 봉준구 선수와 다른 게 봉준구 선수는 게릴라전을 잘 못했는데 한정근 선수는 지금 잘하고 있죠. 자, 본진 쪽으로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한정근 선수. 아, 스파이어. 아, 스포 콜로니가 지금 만들어지다가 파괴 됐거든요. 아, 그냥 콜로니였죠. 크릭 콜로니였었죠. 네, 크릭 콜로니에서 스포 콜로니를 건드리 시키다가 지금 파괴된 상태였죠. 아, 그랬나요? 네. 한정근 선수가 지금 한정근 선수. 잘했어요. 예, 뮤탈리스크를 잘 뭉쳤어요. 자, 일단 게릴라전 이렇게 되면 자원을 마음 놓고 채취하기 어렵게 됩니다. 김가병 선수 사실 원래 이럴 때 그 국기봉 선수는 저글링을 저글링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차이점이네요. 자, 저글링 아, 공업 됐죠. 네, 김가병 선수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합니다. 자, 저글링 달려갑니다. 김가병 선수는 국기봉 선수에게서 그 텍스트를 따왔습니다. 무빙으로 달리면 싸워야죠. 도전. 자, 일단 공격력 업그레이드된 김가병 선수의 저글링 파괴력이 상당합니다. 자, 뮤탈리스크 날아다니면서 그럼 원래는 한정근 선수 쪽보다 김가병 선수 쪽으로 점수를 약간 더 주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정근 선수가 이 소속된 그 프로팀이 나그네 프로팀인데 이 나그네 팀 선수들은 전통적으로 타종족 싸움이 강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요. 네. 같은 종족 싸움은 잘 못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자, 지금 봉진구 앞마당 사이 김가병 선수의 지정 쪽에서 교전이 펼쳐집니다. 손해를 좀 봤죠. 네. 김가병 선수가 한정근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저렇게 모았다면 김가병 선수 지금의 상황에서 뮤탈리스크 싸움전으로 결국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업그레이드도 한정근 선수가 앞서는 상황이겠죠. 아, 예. 뮤탈리스크 공업이 벌써 됐네요. 공격력 업그레이드가요. 네. 아직까지 한정근 선수는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업그레이드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양으로서 지금 승부를 보는 거죠 한정근 선수. 아, 상당히 많은 숫자의 미탈리스트가 모였습니다. 아, 김가병 선수는 일단 공중은 스컬지 2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나 이 미탈리스트 숫자가 상당히 많이 모였기 때문에 스컬지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 이번에는 예 약간은 성공을 했는데요. 네, 김가병 하지만 김가병 선수의. 선수는 그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봉준구 선수 역시 한정근 선수 못지않게 뮤탈리스크를 많이 모아놓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기봉 선수의 스컬지들에게 많이 요격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든요. 뮤탈리스크들이 저글링을 공격하고 있는 사이에 스컬지들이 테러에 성공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뮤탈리스크가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뮤탈리스크의 공격과 진영 자체가 분산이 되도록 자꾸만 예 괴롭혀줘야 되는 겁니다. 아, 뮤탈리스크 공격에 저글링이 일단 뒤로 후퇴. 아 이거 지금 뮤탈리스크가 단단하게 모여 있거든요. 김가병 선수가 저 뮤탈리스크의 대열을 좀 흐트러뜨려 놓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예, 지금으로서는 한정근 선수가 조금 좋네요. 네. 그래도 지금 업그레이드 상황 때문에 어차피 앞마당 멀티를 한 상황이고 뮤탈리스크를 계속적으로 모은다면 한정근 선수도 안심할 수 없을 텐데요. 한정근 선수가 이 대목에서 좀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야 할 텐데요. 한정근 선수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약간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탑니다. 자 다시 한번 게릴라전을 펼치려다가 김가병 선수의 스포 콜로니가 보이자 일단 후퇴. 예, 모든 타워 건물, 그러니까 포통 캐논과 미사일 터렛과 스포 콜로니 이 대공 타워 건물 중에서 소형인 뮤탈리스크에게 가장 높은 데미지를 주는 거는 예, 스포어 콜론이죠. 네. 예, 스포어 콜론이가 똑같은 시간 동안에 뮤탈리스크를 공격했을 때 새 타워 건물 중에서 가장 높은 데미지를 줍니다. 아, 시간 더 가면은 김가병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저글링도 업그레이드 되겠죠. 뮤탈리스크의 업적인 측면도 있고 처음에야 뭐 한정근 선수가 테크트리가 빠르다 보니까 뮤탈리스크가 어느 정도 많았겠지만은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김가병 선수에게 더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지금 한정근 선수가 좀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뮤탈리스크 예. 거의 비슷해졌어요. 예.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업그레이드 상황이 앞서 있는 김가병 선수 쪽이 당연히 유리하죠. 자, 김가병 선수의 표정 아직까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야, 김가병 선수가 꾸준히 뮤탈리스크를 많이 모았군요. 그러니까 야, 한정근 선수 아직까지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예, 한정근 선수가 너무 지금 낙관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아, 왜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지 못할까요, 한정근 선수? 그저 뮤탈리스크를 끌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예. 안타까운 상황. 서로 간의 게릴라전을 펼친다 라고 했을 때 한정근 선수는 그 스포 콜론이 위치가 상대방의 게릴라 공격을 방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편이고요. 김가병 선수 같은 경우는 한정근 선수에 비해서는 좋은 위치의 스포 콜론이들이 지금 있어요. 아, 자, 김가병 선수 슬쩍 한번 쳐보고 뒤로 후퇴. 예, 지금 업그레이드가 한정근 선수 뒤늦게나마 하나 된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뮤탈리스크의 업그레이드 상황은 같은 상태입니다. 예, 예, 지금 당장은 같지만 또 조금만 있으면은 예, 김가병 선수가 앞서게 되는 상황이 바로 됐네요. 네. 바로 됐네요, 김가병 선수. 자, 금방 일식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김가병 선수. 자, 본진 쪽을 바로 노리는 것 같은데요. 저글링과 뮤탈리스크의 연합 같은데요. 자, 일단 저글링이 뮤탈리스크를 유인하고 김가병 선수의 뮤탈리스크 본진 쪽으로 나갑니다. 아, 스포닝 한두 개로는 힘든데요. 자, 스포닝 스포 콜로니가 지금 두 개, 세 개째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 번째 스포 콜로니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아, 그러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김가병 선수. 아, 간판을 강했다라고 생각을 한 건가요? 아, 이거 뭔가요? 다시 한번 뮤탈리스크. 자, 공격.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김가병 선수. 아, 아무래도 수는 그래도 뮤탈리스크의 수는 한정근 선수가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네. 조심스럽게 경기를 치르는 김가병 선수. 그러나 그 와중에 지금 저글링을 상당히 많이 잃었거든요. 아, 예. 지금 스컬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내가 앞섰고 게다가 멀티는 빨리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김가병 선수는 자기 자신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자, 저글링이 또 달려갑니다. 이 저글링과 뮤탈리스크가 뭔가 그 콤비네이션으로 한번 작전을 펼쳐볼 만한데. 그렇죠. 저글링이 모여있는 쪽으로 뮤탈리스크. 아, 지금 한타 뮤탈리스크 쪽이 이동을 합니다. 자, 아, 지금 정원에 가서 스파이어 테러라도 하게 되면 말이죠. 자, 본진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김가명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한정우 선수의 본진 쪽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 저 스포폴로니가 셋인데요. 스포폴로니를 집중으로 놉니다. 자, 뒤쪽에서 뮤탈리스크. 아, 충원이 됐습니다. 아, 정원. 아, 뮤탈리스크가 공격을 옵니다. 김가병 선수 별 이득을 못 봤죠. 아, 후퇴, 후퇴. 이렇게 되면 공격을 너무 많아주고 있어요. 오히려 아, 싸웠어야죠. 김가병 선수 손해를 많이 보는데요. 그렇다고 저글링이 공격을 해 들어간 것도 아니란 말이죠, 지금. 아, 김가병 선수 대단한 예. 손해를 봤습니다. 차라리 뭐 스파이어를 강제 공격시키던가. 어, 그리고 왜 예. 예, 공격을 들어간 그 뮤탈리스크들이 두 부대로 나뉘어서 들어갔을까요? 지금 그리고 업그레이드 때문인지 한정근 선수는 디바울을 지금 스포콜로니를 하나 파괴했고 나머지 두 개의 스포콜로니는 거의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엄청나게 공짜 공격을 상대편에게 허용을 하고요. 예, 거기다 스포콜로니 위치 때문에 드론 사냥도 별로 못해줬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글링이 파고 들어가서 안마당 속에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요. 자, 바로 영러시를 당합니다, 지금. 두 선수의 생각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 한정근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공격을 합니다. 아, 한정근 선수 이제, 아, 공방 업그레이드 모두 됐고요. 네, 자동차 공원 하나씩 공격을 했던데, 자, 스파이어 깨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가병 선수 서로 엘리미 작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김가병 선수 너무 지금 재고 있는데요. 아. 한정근 선수가 이번 경기 잡겠는데요. 아. 김가병 선수의 뮤탈리스크로 본진 쪽으로 날아갑니다. 본진 쪽에 영러쉬 김가병 선수. 자, 치고 들어갑니다. 안쪽에 스포폴로니. 아, 예. 자, 피를 흘리고 있는 것부터 좀 공격을 해야죠. 그렇죠. 뒤로 예. 뺍니다. 아, 김가병 선수 여기서 왜 좀 더. 아, 그 와중에 지금 정리 달려 들어가서 일단 한정근 선수의 안마당 쪽에 피해를 좀 주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김가병 선수. 아, 김가병 예, 선수 밀리는데요. 저 비탈리스 숫자가 워낙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업그레이드, 공방. 아, 이 상황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한정근 선수 그냥 밀리는데요. 안마당 쪽으로 돌아갑니다. 김가병 선수. 자, 비탈리스 공중에 떠있고. 업그레이드도 자, 같아요, 지금. 어렵습니다. 해처리. 아, GG! 김가병 선수의 GG! 자, 그대로 밀려버리고 마는 김가병 선수 GG를 선언합니다. 한정근 선수가 힘겨운 상태 승리를 따냅니다. 1승 1패 한정근. 김가병 선수 왜 그렇게 망설였을까요, 대체? 아, 김가병 선수가 거의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고 나서도 중요한 타이밍에 주저하다가 그만 한정근 선수의 영러시에 당하고 맙니다. 두 선수가 그 1패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것이 아무래도 그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일단 애초에 김가병 선수는 저글링 스컬지 쪽으로 갔으면요. 공격력 업그레이드 된 저글링을 좀, 저글링의 어떤 효율을 극대화를 일단은 시켰어야죠. 그러니까, 좀 스컬지 수가 뭐 적다든지 뭐 테크트리가 조금 더 느린 한이 있더라도 아주 많은 수의 저글링으로 일단은 좀 압박을 가해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글링 스컬지 쪽으로 가다가 뮤탈리스크로 전환을 했는데 앞마당이 완성되자마자 재빨리 전환을 해갖고 뮤탈리스크를 좀 신속하게 팍팍팍 모아주는 게 아니라 조금 스컬지 조금 뭐 이렇게 저글링 스컬지 뭐 이러는 거 갔다가 조금 좀 뒤늦게 뮤탈리스크 쪽으로 전환이 된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떤 이 자신이 세우고 나온 전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테마를 꽉 잡고 가는 느낌이 조금 아니었어요, 김가병 선수. 네. 일단 전략을 준비해 온 면에 있어서는 김가병 선수가 이 고도의 심리전까지 펼치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정근 선수에게 패배했다. 오늘의 이 김가병 선수의 패배는 상당히 뼈 아픈데요. 아, 그리고 뭐 1차전 때와 틀리게 상당히 조금은 결단력이 다소 부족한 그쵸.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역시 김가병 선수 1패를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정근 선수와 김가병 선수의 경기 결과 이 D조는 이제 정리가 좀 슬슬 돼갑니다. 자, 일단 D조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훈재 선수와 임성춘 선수가 1승 공동 1위고요. 그리고 한정근 선수가 1승 1패로 3위,
김가병 선수가 2패로 4위인데 자 이렇게 되면 김가병 선수가 앞으로 아직까지 탈락이 확정된 건 아니죠. 예, 확정된 네. 건 아니죠. 그러나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김가병 선수가 이 임성춘 선수와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예. 이 경기를 무조건 잡고 나머지 경기의 결과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됐단 예, 말이죠. 체력 진출은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자, D조 한정근 선수는 반면에 1승 1패가 되면서 이제 이은재 선수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8강 진출을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예, 분명히 가능하고요. 한정근 선수가 자 지금 플레이 보니까 이 한정근 선수가 예선 때 봉준구 선수의 저그를 2-0으로 격파한 선수 아닙니까? 그게 괴단 게 아니었구나 싶네요. 이 스컬지 저글링으로 가는 상대에게 뮤탈리스크로 가다가 그냥 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 뮤탈리스크를 잘 모아서 운영을 정말 잘해주네요. 그러니까 이번 그 한디소프트페 옴김네 스타리그에서는 속된 말로 편안한 상대가 한 명도 없고 준비를 했더라도 그 솜털 같은 틈만 있으면 그야말로 패할 수 있는 곳곳에 지뢰 받친 그런 대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빛소프트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3주차가 끝났습니다. 4주차 한 달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여러분 떨리는 가슴을 안고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빛소프트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온게임넷과 스포츠조선 그리고 한국 프로게임협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주식회사 게임맥스에서 주관을 하고요. 한빛소프트와 KBK에서 후원을 합니다. 이 한빛소프트의 온게임넷 스타리그는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 일요일 낮 2시, 월요일 낮 3시부터 이 방송 프로그램을 재방송으로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생생한 이 경기의 현장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금요일 8시 생방송입니다. 매주 금요일 8시에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몰 지하에 있는 아셈 메가 웹스테이션으로 오시면 이 경기를 함께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매주 그야말로 관객들이 꽉 들어찬 상태에서 이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방송을 놓치신 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VOD로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www.ongamenet.com 또 www.gamemax.co.kr을 통해서 VOD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날이 갈수록 더욱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는 한빛소프트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다음주 경기 기대해주시길 바라면서요. 3주차 경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가 저희 팀하고 투수 팀 연습하는 곳입니다. 옷이나 좀 뻗고야. 동안에 뻗고.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는 게 없지? 예? 주변에 봤는데. 뭐 질투하는 거지? 아 뭐? 진짜. 짜증이 아니라. 진짜. 솔직해지자 좀 오늘만큼. 나랑 짐승 집안. 예. 좀 바보지. 원래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무뚝뚝한 면이 좀 있어요. DJ도 한 2년 동안인가 했었거든요. 무슨 DJ? 나이트. 좀 하다가 좀 너무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만두고 게임 시작한 거죠. 여자친구 있는 걸 다 뻔히 알아요. 어? 여자친구 있는 걸 다 뻔히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항상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그런 걸 뭐 전혀 숨기질 않고 오히려 그냥 말을 꺼내는 편이니까. 여자친구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말하시면 또 제가 뭐라고 말하지? 사실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되게 좋아해? 좋아하죠. 이쁘네. 남자보다 여자가 낫네. 비슷비슷하죠 뭐. 아니 여자가 아까운데? 가깝진 않죠. 비슷비슷하죠. 여자가 아까운 것 같은데. TV로 봤대요. TV로 얼굴 보니까 잘 나왔대? 아, 한 실물보다 몇 배는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가 보기에는? 절반도 안 되죠. 좀 거만하구나. 아, 거만하다기보다는 그냥 사실성 있게 현실을 말하는 것 뿐이죠. 현실이 네가 TV 나오는 것보다
애는 잘생긴 거야? 그냥 현실이 더 맞다 이거죠. 여기서 나가면 뭐 할 건지, 뭐 할 건지. 어차피 이왕 나온 김에 오랜만? 며칠만이지만 여자친구 만나야죠. 간단한 거 하나 사가서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다시 돌아와야죠. 무뚝뚝한 척해도 여자친구 생각보다 많이 하네. 근데 조금은 하는 편인데 좀 과하게는 표현 못해요 제가. 왜? 아니 좀 부끄럽잖아요. 애정 표현하는 게 뭐가 쑥스러워서. 아 좀 잘 못하겠어요. 뭐 여자친구가 어떤 거 좋아하는데? 몰라? 좋아하는 것도 몰라? 그냥 주는 대로 다 좋아하는데. 그래? 되게 신중하게 부르는구나. 그냥 그게 마음에 들어? 후이고 좀 뭐냐 애 같아가지고요.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많이 좋아할 것 같아? 예. 네. 저 되게... 비교해도 애 같은 거 없어서. 그래? 응. 예. 아 이제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건가요? 예, 가야죠. 뭐 선물로 샀고 했는데 가면 가야죠. 뭐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한마디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제가 이번 목표가 4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강까지 가는 길이 참 험난할 텐데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으로 4강 최소 4강 그 이상은 우승까지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